밭자리를 돌면서 작년에 찾아보지 못했던 자리를 또 한 군데를 찾았는데요. 잎들이 보통 잎이 아닙니다. 딱 보니까는 반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산반이 나올지 느낌은 산반이 걸린 잎들인데 제가 잘 한번 한 몇 평 안 되고요. 한 두세 평 정도 돼 보이는데 제가 우선 변기채를 좋아하다 보니까 골라갈 만한 난초를 한번 봅니다. 예, 보는데요. 몇 개체가 나온 것 같아요. 몇 개체가. 우선 생강이고요. 대주도 있고 생강도 있고 한데 이렇게 폭탄으로 떨어졌습니다. 예, 폭탄으로 떨어졌거든요. 네, 이제 이렇게 만져보시면 변 갖춘 것들은 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산반성 잎이고 무광이고 먹엽입니다. 먹엽인데 자,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잎 끝이 이렇게 뾰족하진 않고요.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난초네요. 근데 이제 그 중에도 같은 생강이라도 해도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. 생강이고요. 녹아져 있고 목대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틀어지면서 잎이 자, 초점 맞추기 어렵네요. 목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 초상잎. 초상잎은 이렇게 생겼네요. 이따가 한번 보고 한 다음에 이따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이게 초점 맞추기가 지금 정말 어렵네요. 산행 영상을 지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생강근들이 좀 많이 나와있네요. 많이 나와있네요. 내 편 갇힌 것들만 봅니다. 우선은 이것도 까랑까랑한 잎에 그 떡잎이 이렇게 모양을 잘 갖춰줬습니다. 요거보다는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요기네요. 요거 요것도 보면은 산반성은 보이는데요. 확실히 산반은 아니고요. 근데 보면 산반성 잎들은 짝변을 좀 많이 나옵니다. 이 끝에 연맥기가 있던가. 근데 요거는 그렇고 이게 생강인데요. 배부터 이 환엽에 치마잎이 이렇게 생겼고요. 속잎장이 입장은 3장입니다. 3장이고 빳빳합니다. 진눅변에 이렇게 카노배처럼 이렇게 오가져 있네요. 한 두 개체 정도는 한번 신화를 다시 한번 받아볼 만한 난초네요. 한 두 개체 정도는 보이는데 자, 이렇게 잎엽성에 떡잎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건. 생강이 이렇게 달려있고요. 신화도 이렇게 나오는데 신화 모양도 괜찮네요. 신화가 네, 이것도 빳빳한 잎엽성의 입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장인데요. 이거는 패스. 일단은 난초를 다 저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네, 산반성이 많아서 저 여기 밑에서 제가 산반을 좋은 산반을 했었었는데 혹시 이쪽에도 바로 위에이기 때문에 그 산 바로 위에 정상이기 때문에 산반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 자리입니다. 이렇게 발성을 많이 띄고 있어요. 서성을 산반은 아직 안 걸렸고요. 요거는 발성을 더 많이 띄네요. 변들이 대주도 있고 몇 개체가 보여집니다. 근데 한 두 개체만 테라멜 중도가 두 개체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. 요것도 변을 잘 봤습니다. 우선은 좀 더 보고요. 좀 좋은 개체가 나오면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게 많이 안 나온 것 같고요. 무늬 중이라도 하나 나오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